저도 아빠처럼 꼭 불꽃슛을 던져보고 싶어요. 불꽃슛? 그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피부를 통달했을 때 그때 불꽃슛은 가능하게 될지도 몰라. 그럼 아저씨도 불꽃슛을 못 던지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공은 뭐랄까 살인슛이라고나 할까.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1900원짜리 상자 깡, 거의 진짜 오랜만이죠. 예, 오늘은 좀 구성품이 괜찮아가지고 상자 깡 이후에 악셀 총 3개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자 메뉴부터 보시죠. 자 메뉴 들어갑니다. 일단은 로크네스, 그 라프라스 아시죠? 게덴푸드, 그 저번에 신학스에. 예, 그건데 이게 처음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라프라스 일단 귀엽고요. 그 다음에 뉴클리어 런처, 엑소시즘의 그 판정 원본이고요. 성능은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A+ 정도고요. 성능, 디자인, 건담 악셀 중에서 정말 잘 만든 악셀 중 하나고요. 12인에서도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케라부노스 X인데 이거는 제가 안 했던 걸로 하니까 패스고, 사이코 바이저도 불렸네요. 예, 일반 바이저 상위원인데 이렇게 좀 세 가지 부가 상품 괜찮고요. 그다음에 신학세는 세 가지 스페이스볼 글로리 나이트하머, 그 마게촌 상위원이고요. 벤데타 나이프 레드인데 약간 이제 니가와 스타일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품 괜찮아서 깔 것 같습니다. 뭐 세 가지 먹겠죠? 일단은 자 스페이스 볼만 그 상자 깔아 나오면 되고요. 나머지는 정가로 구매하면 되니까 그럼 안전하게 오늘 바로 상자 깔고 스페이스 볼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아 다시 봐. 오늘은 정가 없어요. 그냥 정가만 하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된다. 예? 갑시다. 야 스페이스 볼 저게 안 뜨겠냐? 170개를 깠는데 안 뜨면은 예? 좀 아니지 않나? 그렇지? 예, 무조건 떠야지 저거는. 보통 이제 저런 거 한 10번 까면 한번 먹어야 되는데 자 먹을 때 됐거든요. 일단은 자 1900의 단체 뭐냐? 예 구성품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말 악셀 갖고 싶지 않은 이상은 예, 별로 지르는 건 추천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딱 정가만 하면 괜찮은데 남는 게 없어. 판도라가 좀 오히려 사기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여기서 좋은 거 먹으면 뭐 이득이 한데 좋은 거 먹을 수 있겠냐고요. 갑시다. 자, 일단 아주 맛이 없어요. 자 얘 좀 살짝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 아니 지금 이 정도 깠는데 안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데. 자 70개를 깠으면은 거의 10만원 넘는 돈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아 뭐야 글로리 나이트 하머가 떴네요. 이러면 이득이 대보 이득은 아닌데 일단 뭐 오히려 뭐 정가 확정이죠 여러분. 나머지 악세사리들도 자 저게 100개짜리인가 110개인데 나는 뭐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저는 저거 바라보고 하는 거라. 근데 판도라가 훨씬 더 좋다. 자 빠르게 갑시다. 스페이스볼이 왜 안 되지? 아니 오늘의 메인 악셀 원래 30개 내로 떠야 되지 않나. 에? 아니면 좀 비싼 거 주던가. 저 세틀라이트 런처 아, 나 맛이 없어요. 에 좀 이제 많이 맛이 없네요. 사이코바이저 떠도 좋을 텐데. 라스 한정 개사기라 라스에서 뜨면 바이저는 솔직히 사이코바이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라스에서 많이 써봤지. 오! 벤데타라 나이프레드 이런 끝났네요. 예, 뭐 나머지 안 떠 상관없습니다. 이거 받았습니다. 쿠폰 티켓. 아 이러면 좀 마일리지가 남는데 나는 뭐 나머지 까고 마무리합시다. 이득인가? 이득인가? 라고 하면 절대 이득은 아니에요. 봉인이 떠야 돼요. 무조건 상자깡은 그 메인 악세 아니면 비싼 악세 봉인이 떠야지 이제 좀 이득이 나오는 구도라. 일단은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짜란 짠짜란. 자 마무리 해줍니다. 아 깔끔하게 떴네요.
이런 뭐 당연하게 뜬 거긴 하죠. 봉인이 안 떴지만 나머지 마일리지는 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학스에서 뵈시죠. 자, 그럼 일단 신학스의 첫 번째 리뷰할 건데 스페이스 볼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보여달라 해가지고 뉴클리어 런처인데 뭐 리뷰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진짜 좋아요. 우선은 ZX 이게 약간 무적기가 약간 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 콤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날아가서 뭐 출력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액수 판정이죠. 보시면은. 그리고 좋은 기술이 이제 필살기. 이게 좀 개사기예요. 반향조야 되는데 마지막 찍기 판정이거든요. 근데 붙어서 이때부터 판정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뭐 좋다는 이유가 그냥 좋아요. 악세가 필이 워낙 사기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못 피해. 뭐 이런 악세입니다. 그럼 바로 신악세 가시죠. 자, 이번 악세는 스페이스볼입니다. 대충 컨셉이 던져도 돌아오는 미래용 경기의 공인, 경기용 공인데 약간 피구왕 통키 같거든요. 우선은 자, 볼을 명중시키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한테 옵니다. 대신 이 볼을 상대방이 막았다 그럼 얘가 이걸 가져가요. 그래서 얘가 헛방을 치거나 내가 막으면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즉슨 얘가 이 공을 든 다음에 아니 막아요. 아, 이 공을 든 다음에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안 던지면 이제 얘 거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되는 겁니다. 근데 넘어지면 다시 뺏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뺏어야 돼요. 아, 내놔! 내놔, 이 자식아.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재밌다. 자, 기술 보겠습니다. C! 예, 그냥 근접 넘어뜨리는 기술이고요. X! 던지기! 모으기! 아주 세게 모으기! 그리고 아주 세게 모으기라면은 이렇게 살인슛인데 가드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슛이 예, 몸선 박치기. 그리고 대식스 공 던지기인데 이것도 똑같이 X와 똑같은 판정이지만 이렇게 2단계 성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프 X 예, 위로 던지고요. 모으기가 됩니다. 일반 모으기. 예, 모으기 가능하다며요. 똑같은데? 일단 뭐 그렇다고요. Z씨 자, 이건 이제 일정 거리인데 사용자 가까운 적이 공을 던지기 수인데 이것도 세마 12인 주네픽에서 던지면은 12명 팅팅팅 하지 않을까? 근데 잡으면 끝이네? 아, 잡으면 좀 아니지 않나. 일단은 자 던져볼게요. 살인슛. 괜찮은데? 이거 주네픽에서 한번 해볼까 이따가? 일단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근데 맞아야 되잖아. 알았어, 가네! 오, 괜찮은데? 라스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버그처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ZX. 이런 식으로. 이 ZX를 쓰면은 기존 X와 똑같지만, 보시면 유도기는 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훨씬 더 괜찮다. 아마 움직여보세요. 한번 움직여본 상대한테 되나 안 돼 볼게요. 약간 되네. 그러니까 예측은 아닌데 약간 유도가 된다. 오케이, 확인. 그리고 대필 이렇게 약간 드리블인데 이건 이렇게 관통하는 기술이죠. 약간 슉 슉 살인슛. 그리고 필살기입니다. 자, 필살기가 진짜 살인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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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드 불가 기술인데 예, 맞추기 좀 어렵지만 제가 하이퍼 상대라서 나쁘진 않네요. 뭐 이런 식의 재미있는 악셀입니다. 그럼 실전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다 제발. 이거 보니까 성능이 좋진 않아. 근데 이게 재밌잖아. 일단 여기서 자 직선에서 살인슛 던지 맞아요. 일단 빌드. 그리고 자 보니까 다크F에 무속성 강화 코디 껴준 다음에 살인슛. 오케이, 데미지 좀 아파요. 아프죠? 살인슛. 안 죽어! 안 죽어! 오케이, 점프를 안 보여줬나? 이 붙으면 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살인슛! 좋아! 중간슛! 다시 돌아! 살인! 좋아! 좋아! 살인슛! 오케이, 다시 돌아와! 빠세!
근데 공, 야 잡아! 공 씨발 잡아! 야 병신 케이바 공! 공이 사라졌어! 아니 저번 신화세도 이런거 있었지 않나? 예. 어, 공이 그 차 밑에 들어갔나봐요? 아니, 살인! 으, 슛! 야! 아, 살인 슛! 오케이 장포 안보여? 아아아아아! 좀 돌아오는게 좀 늦네요. 공이 바로 안 돌아오네. 상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받으라고. 에이 뭘 막아야 해? 가불이야. 이건 가불 아니야. 이건 가불 아니야. 아. 일단 구체 끼고 드리블 해주고 약간 무적 있을 줄 알았어. 그렇지. 그래서 샥 샥 싸세 싸세 샥. 이걸 어떻게 일대 좋아 공 준 다음에 존나 편해. 봐 이제 상대가 이제 공 던질 수 있거든. 내놔 빨리 자식아. 내 공이야 이 자식아. 와 이거 경직 있는 것을 존나 편 되겠다. 해주고 무도야 다시 공 뺏고 그치 슛 좋아요. 슛 아, 살인 슛 재밌다. 재밌네 역시. 재미도 있고 상대방한테 공 들어서 일단 1900원 메인치고는 괜찮네. 풀에다 느껴보자. 옛날 농구처럼. 오케이. 자 이번엔 사커 가. 사커. 자 이번에는 일단은 살인슛. 아 이게 공방에서 100%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빠세 빠세. 그리고 아까 뭐야 보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깨비슛. 다 좋아요. 도깨비슛 해주고 빠빠 콤보. 이게 확정인. 아, 자 미친듯 도망가보세요 한번. 아 반칙. 아우 유도가 좀 센데? 유도가 좀 세. 약간 상대가 어떻게 해. 난 살인슛이다. 살인슛. 도깨비슛. 그리고 일단 기동성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이런식으로 4 도깨비슛. 내가 더 세네. 좋은데? 그니까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건 맞는데 상대한테 계속 맞잖아. 한번 아, 던져보겠습니다. 해주고 약간 주변에 있는 상대한테 가는 건데 어! 아 세.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이렇게 하면 맞겠지? 아, 그니까, 나로 부메랑 같은 거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럼 잠깐만, 이거 되냐? 그렇지.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나를 장인들이 쓰는 거거든. 이게 뒤로 던지는 부메랑은, 저기 또 막기가 어려워요. 이게 프로들도 막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보니까 기술은 다 좋긴 한데, 이 점프 X 위주 플레이가 아마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옛날 배스키버 느낌처럼. 어, 귀엽소 상관없어. 도깨비슛 할인슛. 이거 반향조 안 되는 건 좀 아쉽다. 빠세. 보시면 약간 맞으면 경직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죠. 이제 막판은 진짜 그 농구처럼 써볼게요. 스프리건 그리고 코디 그리고 점디풀 그거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조합 맞추면 옛날 그 농구가 레드박스였거든요. 너무 좋아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 농구처럼 되지. 이거 에어덧이 되나? 되네. 이런 말이 진짜 농구처럼 된다. 어, 계속 해봐. 농구 농구. 옛날에 이게 또 에어덧이 기력 소모가 없었거든요. 빠세. 이런 식으로 계속 빡세게 막아보세요. 살인슛. 어 뭐야 이펙트 슛 빠세. 그냥 슛. 살인슛. 도깨비 슛. 이거는 파워 슛. 그냥 슛. 도깨비 슛. 자 이런식으로 예 쓰면 좋네요. 공방 100% 맞는 살인슛. 공방 기준 100% 맞습니다. 이거 이걸 피했다고? 살인슛!
중간 슛! 살인 슛! 도깨비 슛! 그냥 살인 슛! 강한 슛! 아, 도깨비 슛! 에! 파워 슛! 좋아요. 점프 슛! 그냥 슛! 그냥 슛! 점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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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슛! 강화와 살인 슛! 네, 뭐 이 정도 성능입니다. 농구보다는 솔직히 비교를 하자 농구가 더 좋죠. 점프의 견제도 있고 대필도 있으니까. 근데 재미가 있다. 에 1900원이라서 이런 것도 잘 안 뿌리다 보니까 아 습득처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재밌습니다. 좋기도 하고요. 그럼 12인에서 한번 그 마지막 이거 도깨비 슛 몇 명까지 내볼게요. 자 던집니다. 도깨비 슛. 아 야 공 내놔. 공 내놔. 오케이. 평범하게 한번 게임 해보세요 형들. 자 가드 노노하러 해보세요. 아 이게 팅팅팅팅이 안되네. 아 뭐야